안녕하세요. 화훼 장식 기능사 전문 토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2과제 서양 꽃꽂이 수직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선생 화훼 장식 기능사 필기 실기 1권 완성 교재에서 제2과제 서양 꽃꽂이 수직형을 펴보시면 됩니다. 총두 가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분홍색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총 7가지 제작 과정 순서대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재료는 장미, 스프레이 장미, 거베라, 루스커시, 스프레이 국화, 편백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라인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로 수직 A꽃을 꽂아줍니다. 일반화 작품이기에 뒤로 5에서 10도 정도 기울이게 꽂아줍니다. 지금 꽂는 꽃은 폭을 정하는 C꽃이고요. 좌우에는 수평 길이를 정하는 B와 B'를 꽂아줍니다. 거베라를 45도로 꽂아서 포칼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라인을 다 잡았죠. 두 번째로 이 라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연결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소국, 미니 장미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좌우의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꽂아서 리듬감을 표현해 주시면 훨씬 예쁩니다. 특히나 길게 쓰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휘어진 것보다는 곧은 줄기를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B와 C, B'와 C 연결선을 거베라를 꽂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인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꽃 사이에 루스커스와 편백을 꽂아서 수직 형태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A 장미 뒤에 루스커스를 조금 더 길게 꽂으면 수직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될수 있겠죠? 루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짧은 것들도 유통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시험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긴 루스커스를 골라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A와 B, A와 B'C 연결선을 루스커스를 꽂아서 보완을 했죠. 이번에는 바닥 연결선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큰 공간을 거베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장미와 포인트 거베라 사이에 두 송이의 거베라를 꽂아줍니다. 오른쪽과 왼쪽 부분 크게 허전한 공간도 채워주시고요. 총 7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중간 사이즈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가지고 있는 꽃 중에서 얼굴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장미와 스프레이 장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공간이 작을 경우 곁가지를 쳐서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 송이 꽂아서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시면은 주변에 조금 몇 송이 더 꽂아서 공간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사이즈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 작게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은 스프레이 국화를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작품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스프레이 국화는 포드라고 하는 소국입니다. 스프레이 국화의 종류가 상당히 많으니 시장에 가보셔서 줄기가 곱고 얼굴이 줄기대 위에 몰려있는 스프레이 국화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앞면과 뒷면의 플로럴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길이로 사용되는 소재들은 미리 여러 가닥 잘라놓고 사용하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양 꽃꽂이 수직형 일방화 작품을 완성해 봤습니다. 수직형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를 강조할 수 있도록 너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수직형 꽃꽂이를 삼각형 꽃꽂이처럼 제작하시는 수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B와 B'의 길이를 길게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화기를 기준으로 B와 B' 꽃이 많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실기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화해장식 기능사 선생님 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